시간이 좀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분 이야기는 좀 잠깐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광훈 목사라고 하는 분 여러분 아시죠?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했습니다.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서울 종로경찰서가 신청한 영장입니다. 이분 참, 예,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분이 종교인인지 정치인인지 요즘에 와서는 이 정치적 집회에 참 많이 나오고 있고 황교안 대표 단식 투쟁할 때도 또 거의 제1야당 대표와 나란히 앉아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모습을 봤는데 그동안 정광훈 목사가 했던 이야기들을 저희가 한번 영상으로 모아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아니 괜찮아 괜찮아. 목사님 화이팅. 아니 괜찮아 뭐. 반드시 끌어내야 될 것입니다. 단 하루라도 문재인이가 청와대에 있는 이상 대한민국은 재앙이 될 것입니다. 재앙. 오늘 밤에 당장 나오라. 국민들 전체가 분노로 뛰어나오는데요. 이것은 다름 아닙니다. 간단한 말 때문입니다. 나라가 해체되기 직전에 왔다. 바로 이겁니다. 이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다가는 반드시 문재인이가 내년 4월 15일 날 총선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의석 200석을 만들어서 평화헌법으로 개헌해서 낮은 단계 연방제를 찍고 북한으로 가려고 하는 그 의도를 국민들이 다 알아차린 거예요. 예, 정광훈 목사의 발언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종교인으로 보세요? 정치인으로 보세요? 종교인 중에 시위에 적극적으로 전면에 섰던 분들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정의구현 사제당. 저는 정의구현 사제당과 한기총, 국민들의 판단이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본인들 판단에 맡길 것 같습니다. 예, 박정환 교수는 어떻게 보셨죠? 아, 네. 김병민 교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경찰이 신청을 했으니까 검찰이 청구했죠.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현재까지는 전광훈 목사의 말이 좀 과격한 측면들이 있는 건데 이게 과연 구속이 될 정도까지 심각한 법 위반에 대한 판단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인지 과거 있었던 다른 집회 시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아마 검찰이 영장 청구를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얼마 전에 이른바 비박 친이계로 분류되는 이 자유한국당과 가까운 인사들이 국민통합연대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창립식을 가졌는데 그때 조금 전에 정광훈 목사가 그 모임에도 정광훈 목사가 가서 연설을 한 장면을 여러분께서 들어보셨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현재 보수 세력, 보수 정치권에서는 뭔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세 분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